그 계기가 이제 이동차 명예회장님을 빼고 이제 한국 오픈을 얘기할 수 없겠죠. 이동차 명예회장님께서 그 2002년도에 아마 그 당시 최경주 선수가 왔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서울 한양에서 할때 우선 최경주 선수도 잘못을 했지만 티업을 놓쳤어요. 연습 시간을.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시간을 배정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회원들이 자기네 시간을 왜 줘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좀 생겼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듣고 명예회장님께서 그거는 아니다. 한국오픈이라는 대회가 그렇게 가벼이 볼 대회가 아닌데 그건 회원들이 좀 양보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였지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제 또 땅골프장하고 이렇게 얘기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 사용료 인상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회는 명예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거기 거다. 그 골프장의 대회 거지. 그게 그거 갖고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냈어요. 대한골프협회에서. 자, 이 대회를 거기서 계속 할 거냐, 안할 거냐에 대한 정식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자기네가 드롭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회답이 왔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자, 그럼 우리도 할 만큼 예의를 다 했으니 자, 이제 옮겨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럴 바에는 우정일스로 가라. 어차피 여기는 그 코스 자체가 그 코스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03년부터 이제 일로 오게 된 거죠. 2003년에 이제 그존 델리가 이제 첫해 왔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코스 세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런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전 대회까지는 뭐 아시다시피 그린 스피드가 3.0을 넘겨서 하는 대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기 우리 김재철 운영위원 분도 굉장히 코스 세팅에 대해서 참 많은 조언을 주셨고 그때부터 이제 토너먼트 코스에 대한 세팅 공부를 많이 했죠. 사실 이 중지 잔디는 토너먼트 코스를 하려면 잔디가 자라나는 5월 초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복용로 프로들이 걸어나갈 때 젖지 않을 정도로 복용로를 미리 따려면 그때부터 벌써 길을 내주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이상의 작업을 거쳐서 이제 코스 시합을 하게 됐는데, 과연 그때도 러프의 길을 어떻게 할 거냐, 페어웨이 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들도 사실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의 골프를,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김경태나 성훈이나 이런 애들이 다 커서 PGA에 갔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코스 세팅에다가 코스 스피드, 그린 스피드를 내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최경주 선수도 이게 미국 가서 적응 안 됐던 게 제일 먼저 안된게 퍼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워낙 그런 거를 해주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다른 대회들도 메이저 대회들이 저 따라서 이제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 세팅들이 이제 점점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기량들도 점점 좋아져서 지금의 이쪽 위치에 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니엘스가 2004년도에 와서 4일 내내 17홀로 공략해서 그 다음에 바로 그 17홀에서 그린 공략을 했습니다. 어니엘스가 이제 끝나고 시합 끝나고 이쪽에 앉아서 이제 그 테라스에서 맥주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공략을 했냐 물었더니 자기가 첫날 연습 라운드를 쳐보니까 거기 가니까 거기가 더 짧단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18홀로 이렇게 돌아가는 코스인데 17홀로 가면 세컨샷은 질러가 버리기 때문에 무선가는 딱 벙커다. 근데 자기들은 벙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러니, 아, 4일 연장 이쪽으로 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략을 했고. 결국 뭐, 어니엘스 같은 경우는 거의 버디를 다 잡았죠. 반대로 2003년에 존 델리 같은 경우는 210야드 남겨놓고 전부 버디를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투어는 시켰지만. 아, 그거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죠. 나무를 키워볼까, 어쩔까 하다가. 그래도 그런 묘미는 또 있어야 될것 같고. 사실은 뭐, 저희 이 코스 자체가 호글갑을 사이에 오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나 공략은 가능한데 사실은 팬 서비스를 위한 데면 제대로 와서 오른쪽으로 와서 공략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한국 오픈의 그 역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우정일스가 2003년도에 오픈, 이거 시합하길 때는 7022야드였어요. 근데 지금 한 우정일스에서만 15번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년 아시다시피 선수들의
기량들이 늘어나고 연장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들이 엄청나게 늘기 시작한 거죠. 기존의 코스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코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17년까지 지금 현재는 이게 7,225야드입니다. 201야드가 늘어난 거죠. 예. 그래서 매년 하고 나서의 코스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성적을 보면서 다시 또 그래서 제 18홀을 거의 다 고쳤습니다. 팅그라운드 쪽하고 뭐 3번홀 같으면 세컨 벙커까지를 전부 손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그러니까 가장 쉬운 홀이었죠 사실은 11번이. 근데 11번을 그 굳이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국내 골프장들이 파70이라는 데가 없어요 시합할 때. 근데 코스도 선수들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1번 같으면 오히려 이 홀 이름이 2B와 나2B인데 그건 아마추어들 얘기고 프로들한테도 이게 하나의 큰 도전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위에 그 명예자님한테도 설득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설득을 해서 저 파71로 가게 됐죠. 네. 사실은 전 한 번을 하나를 더 줄이고 싶었어요, 사실은. 5번을 같은 경우에. 한 번을 더 하나를 더 줄이고 싶었는데 그까지는 좀 선수들한테 각오한 것 같아서 예,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코스의 변화요? 네. 코스의 변화는 늘 있어 왔죠, 뭐. 늘 티박스부터 시작해서 매년 있어 왔죠. 그래서 선수들이 나타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번에는 뭘 고치셨습니까? 라는 게 서로 간의 인사였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번 홀을 공략을 하면서 15번 쪽으로 많이 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티박스로. 그래서 작년에도 15번 티박스를 좀 옆으로 빼면서 주변 나무들로 10홀을 갔다가 10홀에서 치면 글로 가면 안 좋게끔 이렇게 코스를 좀 변형을 시켰고 그 다음에 7번 홀로 숏홀 같은 경우도 그 선수들이 보기에 그 왼쪽 그린 부분이 많이 가려요. 그래서 그것도 오른쪽으로 빼서 옮겼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또 작년에 올해는 했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먼저 시도를 했고요. 저 자신이 원래 또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는 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저희 페리오 다이가 또 자문을 많이 해줍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선수들한테도 또 자문을 많이 구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내년을 바라보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1번 홀. 1번 홀이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왼쪽으로 질러서 넘기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무도 계속 자라고 있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다 좌측을 보고 질러서 넘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웨지샷으로 이제 공략을 하죠. 그래서 페리오다이가 2년 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페리오다이가 돌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페리오다이가 지정해 준 데가 있어요. 지금의 연습 그린, 조그만한 거 오른쪽 거, 그 뒤에 모래 펑커 있죠. 그쪽에다 티박스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거기 진짜 실제로 서보면은 랜딩 존이 굉장히 좁아는 보이는데 멋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제가 기회가 되면 그걸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럼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기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작년, 우리가 한국 오픈 할 때가 사실 보면 항상 그 외국인들 초청할 때는 PGA 시합 피하고 유로피안 피하고 일본 피하다 보니까 항상 10월 좋지 않은 주 있었어요. 두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있다가 그때만 해도 벌써 잔디가 이제 누렇게 단풍이 들어가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부턴가 이제 또 9월로 옮겼어요. 9월은 사실 여름을 나고 나면 잔디가 굉장히 이제 거의 고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살아나려고 막 하는 시점에 또 이제 그린에 롤링이나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면 스트레스는 무지 받죠. 그래서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가 또 엄청 가물잖아요. 가무니까 잔디의 성장이 그렇게 좋질 않아요. 지금 우리 그 러프 지역은 지금 한 번도 안 깎은 겁니다.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깎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만족스럽게 크진 않아요. 사실 러프에 들어가면 0.5에서 0.8 정도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0.3에서 0.5 정도는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오르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좋은 게 한 10타 이내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서로가 이렇게 그리고 한국 오픈은 뭐 첫 번째 딱 리딩한 사람이 끝까지 리드한 적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우정일스 코스가 뭐 3일, 4일 중에서 하루만 잠깐 방심해도 바로 바뀔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최강스 프로 아닙니까?
제일 꼴찌로 카드 올라가가지고 1등이 된 케이스니까 굉장히 틀리죠, 그죠? 거기 그랬죠. 그 다음에 양용훈이 같은 경우도 양용훈 프로도 열타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릅니다, 이게는. 장갑 다 벗어봐야 알죠. 명예장님과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이 코스에 대해서. 근데 홀에, 이 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홀에 숨어있는 뜻이라든가,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명예장님 말씀하니까 이렇게 좀 찡한데요. 그, 어느 해인가 한 10년째 됐을 겁니다. 15번 홀에 딱 가셔서 팅그라운드에서, 야, 이구나. 저 왼쪽에 남아있는 세 그루 나무 보이지? 예, 보입니다. 사실은 저기에 한 그루 나무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 당시 심을 때는 이 나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를 더 받쳐놓은 거다. 이제는 이게 뺄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빼서 다른 데로 옮긴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명예장님께서는 10년, 20년을 내다보셨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전공이 회계학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기 이제 관리 때문에 잠시 내려왔는데 명예장님께서 그 당시에 97년도, 예, 97년도에 그 당시에 앞으로는 전문 경영 시대가 온다, 골프장도.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 이제 근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하여튼 보시는 골프의 철학, 진짜 대단합니다. 예. 그거는 뭐, 어떤 말을 해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또 특히 아마추어들한테 김경태나 지금 박세리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키운 게 누굽니까? 대한골프협회입니다. 그때 우리 명예장님께서 그걸 하시면서 고릉에서 무한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큰 대회도 계속 유지를 하셨고 사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오셔서 시타를 다 하셨습니다. 오셔서 사흘 내내 경기 다 지켜보시고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선 저희 한국오픈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그 우정일스 전 식구들은 이 한국오픈을 위해서 봄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멋진 코스를 멋진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는 모습을 좀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요. 또 혹시라도 뭐 아리키질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